오늘은 흑백 요리사 레시피 중에서 패자부활전에서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가 선보이셨던 라면으로 하는 유포면입니다. 유포면은 끓는 기름을 양념한 고춧가루와 함께 면에 끼얹어서 먹는 산시성적 면 요리인데 제가 예전에 심하게 쪽안탄 짝퉁 버전의 레시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진퉁에 가까운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양파는 대충 4분의 1개 정도를 얄팍하게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고 대파도 제 마음처럼 하얀 흰 부분을 대충 한 스푼 정도 되는 양으로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대파는 하나를 통째로 쓸 텐데 나머지 파의 뒷부분은 파기름을 만들어야 하니 대충 손가락 사이즈 정도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늘은 한 두 알 정도 다져서 반 스푼 정도 되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생강은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다져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끓는 물을 준비하고 라면면 하나를 과감하게 때려 넣어 살짝 꼬들한 느낌이 있도록 삶아 찬물에 헹궈서 건져주게 되면 나머지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적당하게 면이 퍼질 것입니다. 면을 차갑게 식혀주기보다는 더 퍼지지 않게 해준다 정도로 살짝 헹궈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놈은 체건져 물기를 빼면서 대기시켜주겠습니다. 이제 저의 양 보다 작은 냄비를 준비하고 파기름을 만들 텐데 대파 하나에 식용유 두 국자 정도를 넣어서 보통 파기름 할 때보다 훨씬 더 파향이 강력하게 나는 녀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기름 남는 건 볶음밥 할 때 사용하시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기름을 두 국자 정도 넣고 대파를 때려 넣고 차가운 기름에서부터 중불로 올려준 다음 대파가 노리끼리 하니 이 모양이 될 때까지 느긋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쯤 되면 향긋하니 파향이 강력하게 올라올 텐데 나중에 면에 끼얹기 전에 한 번 더 끓여주도록 하고 건더기는 건져낸 다음 옆에 대기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포면은 매운 고춧가루와 향신료를 사용해서 살짝 맵게 풍미가 있도록 먹는게 일반적이지만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만들다보니 흑백요리사에서는 청양고추를 구워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귀여운 맵찔이 두명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노를 보고 있으니 저는 오이고추를 구워서 고추의 풍미만 사용하겠습니다. 당연히 강력한 매운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흑백요리사에서처럼 청양고추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고추는 이렇게 기름 없는 팬에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중불에서 오랫동안 바짝 구워주시면 되고 마음이 급한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짝 토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구워진 고추는 엄청 향이 괜찮게 되는데 이 녀석은 꽁다리 떼고 잘 다져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욕망에 사로잡혀서 좀 많이 구웠다 싶으시면 남는 거는 달걀 후라이에서 토핑으로 올린 다음 간장과 참기름을 올려서 함께 드셔보시게 되면 이게 아주 또 좋습니다.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 바로 플레이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럴듯한 그릇을 하나 준비하고 아까 삶아낸 라면면을 그릇에 담아준 다음 굴소스 반 스푼과 설탕 반 스푼 그리고 아까 다진 고추를 한 스푼을 듬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달하니 톡톡 씹히는 식감을 위해 통조림 옥수수 한 스푼과 아까 다져낸 마늘과 생강 그리고 양파와 대파를 쫙하니 올려주시면 되고 마무리로 라면 스프 반 개를 슬슬 뿌려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대망의 하이라이트로 아까 만들어둔 파기름을 다시 한번 펄펄 끓여서 반 국자 정도 면 위에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기름 맛으로 먹는 요리니만큼 살짝 넉넉하게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쫙 뿌리게 되면 이때 향이 확 하고 올라오는데 아주 그냥 향긋하니 아주 좋습니다. 더더욱 향이 좋도록 마무리로 참기름을 반 스푼 정도만 추가해서 올려주시게 되면 흑백 요리사 패자부활전에서 딤섬의 여왕을 다시 부활시킨 유포라면의 완성입니다. 이거 원래 기름 끼얹고 바로 비벼 먹어야 하는데 촬영하다 보니 좀 식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만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일단 골고루 비벼서 먹어보게 되면 이게 엄청 간단한데 엄청 맛있습니다. 흔히 먹는 기름 떡볶이의 라면 버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풍미가 엄청 좋고 식감과 풍미가 참으로 재밌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색다르니만큼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흑백요리사 라면 레시피 첫 번째 라면 유포면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일단 촬영해놓은 흑백요리사 레시피가 5개 정도 남았는데 아직 조회수 빨대를 꽂은 만큼 화제가 있을 때 냉큼 편집해서 나머지도 올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흑백요리사 그 다음 라면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